육은 찾아 복종을 시켜야 돼요. 육을 찾아 복종을 시켜. 제가 이 이야기를 용서하고 들으셔요. 육은 연단 훈련 권한을 통해서 낮아져요. 제 아들은 중이가 꼭 제 아들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뭉클한 것더라고. 은총아 이번에 제시카 목사 오시는데 다음에 좀 와라. 시간이 없대. 선교단체 가서 돈 보지 못는데. 근데 야, 제시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가스비 올라갔고 200% 상 올라갔고 가스비를 겨울에 못 들었단다. 그래가지고 그 추운 데서 옛날 전기장 받았다가 그런 게 아빠 우리는 어떻게 산 줄 알아요? 참 얘기하더라고. 우리 전기장판 안 써요. 그래서 뭐야?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간사인데 그 간사도 선교단체 1원도 안 줘. 월급 없더라고요. 한 20평 되는 아파트인데 17명 살아 그래. 처음 들었어. 아빠 17명이 20평 아파트에 딱 붙어서 자. 깼으면 뭐 깼어요. 우리 전기장판도 없어 우리는. 그죠? 그래? 어떻게 사냐? 그치? 이 겨울에 깼어 한 번 튼 적도 없고 전기장판 전기세 나간 뒤에 그래. 한 달 월세 30만 원 내기 바쁘. 그리고 간사도 7만 원씩 그다 그런 것 곳이 한 달 90이야. 그거 어떻게 저녁에 꽉 붙어서 자. 꽉 두꺼운 오버하고 있고 겨울 옷 입고 겨울 입고 다 입고 방바닥 아예 방 안에 있는 거 밖에 나온 게 따뜻해. 이 겨울에 딱 붙어자. 그리고 자 그래야 내 사람 고맙다.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개척교회 성경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. 근데 나 우리 교회에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해. 뭐 차량 운영도 내가 하고 다 해. 가르쳐 간사로. 정말 나는 내 아들을 하나 있는 아들인데 가만히 봐요. 한 번도 성교비 안 되죠.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안 되죠. 팔레스타인 간다 해도 비행기 반대 해보고 네가 알았어요. 네가 긴급 받아. 근데 이제 그러면서 훈련을 코스를 받고 그래도 뭐 새벽 3시까지 애들 가르치고 뭐 듣고 막 열심히 해.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. 막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마음이 미안하더라. 나는 따뜻하게 잠자는데 너는 그랬냐. 그러더라도 내가 내 속으로 고마운 거예요. 너 그 훈련 받아야 돼. 너는 오늘 자 보세요. 그 육은요. 육은요. 절대 너 낮아져야 돼. 거기서 훈련 받아. 너 내부도 한 번도 안 되죠. 돈도. 고맙더라고. 한동대 그 120명 지급 반에서 전교 4년 톱했어요. 미국이 주명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냥 다 사표내고 성교받았나 훈련받고 있어요. 근데 한번 너무 고마운 것이 지난번에 갔다 와서 서울에 광주에서 아빠 나 많이 울었어. 2시간 3시간 갔다 왜 눈물이 흐르더래. 뭐 때문에 울었냐? 그 영혼 때문에 울었어. 고맙다. 그 내년 간대 또 성교 가면 돼. 근데 야 너 30살에 여자친구 좀 사귀어 장가 가라. 아빠 노아시대 시카고 장가 갈 때 그냥 쓰고서 내가 성교 가야 돼. 아유, 내가 말 못 해봐요. 지금 이제 워낙 강하니까.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 겨울에 가스 안 틀고 살았냐. 너 냉방에 그래 잘 견뎠다.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나한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다 안 해. 뻔하겠지 뭐. 내가 아무것도 안 준 게. 근데 예, 무슨 얘기고 싶냐면 저는 훈련시키고 싶어요. 내가 사랑하거든요. 너 견뎌내. 내부도. 내부도.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너 제발 비운 것이 귀신 좋잖아. 나 아빠는 원래 개척을 때 그랬어. 병도 고쳐 불받아갖고 근데 그 성교단체 갈라 그쪽 갈라가 아니더라. 맨날 책이나 있고 그래. 뭐 좋은 책이 있고 어쨌든 그래도 훈련은 잘 받고 있어요. 여러분 우리가
또 한 번 제가 아 그렇구나 기존 교회들이 정신차 거기만 선교단 그 선교단 이름 말 안 해. 우리나라 유명 단체 한 800,000명 선교단체예요. 그런데 그러구나. 그러면 다른 선교단체는 일반 교회들이요 배부르고 등다도 되고 뭘 우리도 지금 문제야. 그러면 관심 안 가져요. 선교단체는 아니에요. 저기들은 아주 주일날 11주는 교회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이제 우리끼리 모이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11주도 갖고 나게 버려 이제. 그게 이제 일반 교회들은 선교단체 너희들이 그러냐고 이제 이 라이벌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다 11주는 교회도 되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.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모여. 그래갖고 따로 이제 자기들이 또 예배드려버려. 그러면 이제 교회들은 교회도 된다고. 또 교회들 입장에서는 선교단체 들어가면 교회 충성 안 해요. 그리 빠져버리니까. 싫어. 이게 뭐야. 그 나는 하나님, 제가 선교단체 좀 만들게 해주세요.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. 왜냐하면 선교단체가 프로그램이 좋아갖고 영성이 있어요. 영성이 없어요. 보니까. 그 하나님, 선교단체를,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 하나 되는 선교단체 만들게 해주세요. 그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이 좋아했는데, 그들이 영성 없는 프로그램이에요. 선교단체들이 대부분. 성령의 임재가 없는 프로그램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달라. 그거 그런데 두 개 합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있어요. 야, 지금 대학생 선교단체 가야 들어가서 영성 주고 훈련 코스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.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하죠. 아, 현실이 그렇구나. 나는 몰랐어. 이제 말을 그러냐.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지. 내부터 그러. 아, 어려우냐. 알지만은 내부터요. 근데 나는 감사해. 예, 내가 개척을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. 그때 나 돈 대줬으면 나 개척 좋은 목회 못했어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눈 속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죠. 쌀이 떨어지고 달방에서 뭐 어디 오갈 데 없는지 그거 훈련시킨 거죠.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절대 너 혼자 안 하세요라고. 한 번도 돈 안 대줘. 네가 알아서 응답받고. 이게 외국에 가다 비행기 값 네가 응답받고 가. 난 안 줘. 한 번도 안 대줘.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되죠. 그럼. 왜요? 네가 기둥값 봐도 분이 네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반석에 생수를 내야지. 뭔 소리냐? 응?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. 죽이는 거라니까. 내부터 물어. 지가 알아서 라고. 그래야 주인 만나거든요. 환란을 나를 부르라.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내 영화를 깨리라. 자, 오늘 빗나갔다고 생각 마시고 그래요.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내 양식이라 했고, 내 양식이라 했고, 영원 살아계셔서 몸부림쳐야 되는데, 응?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단련받고 훈련받고 이겨내 돌파. 난 돌파해. 괜히 돌파해. 네가 다 돌파해. 불받고 병 고치고 능력했다고.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? 여기서 병거지 귀족고 돌파하지 모르고 불로 못 받는데 뭔 백만기 받는데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. 영성으로, 말씀으로, 능력으로, 불로, 사랑으로, 헌신으로. 네가 죽어 미랄되고 정말 생명사 울고 기도하냐고 살리냐고 그러면 살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, 얼마나 힘쓰고 있었을까. 난 제일 고마운 것이 나 2시간, 3시간 울었어. 자도 계속 눈물만 나. 이게 고맙다. 딸 지나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늑둥이잖아요.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사랑하죠. 그런데 영계는 전혀 달라요. 육은 잘해주면 절대 육은요. 편하게 해주면 이거 버리장버리는 거 육이에요. 절대. 쳐서 복종시켜버려. 그래 냉방에서 다 견뎌냐. 잘 견뎌내라 내부더라. 그리고 지가 영도받아. 이게 하나님과 나와 아무도 못 도와줘. 그런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. 연기에는 어쩔 수 없다. 모세를 미워서 광야 40년 내쫓았겠어요. 다윗을 미워서 아들랑 굴에 쫓아버렸겠어요. 요새 미워서 감옥에 내버렸겠어요. 절대야, 절대. 그랑코는 안 돼요. 영이 안 열려. 그래서 7만 원 갖고 그 식구들이 거지같이 살아. 뭘 먹고 사니 뭐라. 그 정부다. 그리고 월세 내고 그거 한 것도 없어. 어떤 때는 밖에 나온 게 더 따뜻해. 방에 있는 것보다. 굴지 헤비디 쓴 게 더 따뜻하지. 그래
그러나 근데 나 오늘 처음 그 말 듣고 내 마음 웅크리면서도 내 속에 고마운 거예요. 한마디 그런 말. 이제서 제시교회 목사 말하니까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. 아빠 우리는 전기장판 안 쓰고 그래요. 그건 내 아들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.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. 선교사들은 선교사들 전자고 목숨 걸려요. 거기서. 근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가지고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막 맨날 회식이나 했었고 부페나 먹었었고 막 미개주고 달래주고 그래갖고 그냥 예배당 지옥에 치장하고 사치우고 막 풍덩풍덩 목사 쫓아가고 13만원짜리 호텔에 다 미개주고 그러면서 막 우우우하고 자기 사랑 만들어갖고 그게 한국에서 제일 현금 많이 나온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 나 같은 것은 다 돈이요 돈 억지로 유튜브 뭐 유튜브 30명 다 1,000만 원씩 주고 유튜브 다 지 사람 만들라고 요구가 있더라고. 치유 그래도 외국에서는 구구운동은 나 그리 돈 다 대주고 안 줬고 선교단지는 굶어주고 난리가였고 주님 다 보셔요.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절대 내가 섬기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헌신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